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탐구해야 됩니다. 식의 실험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보감 전체를 요약을 하면 통죽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고 청년기에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처음 이제 설법을 펼치시는데 그걸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초전법륜. 그러면 이제 이때 했던 이제 그 가르침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진멸도, 이걸 사성제라고 합니다. 네 개의 성스러운 진리.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수타니파타 그러면 이제 무소유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요거는 이제 아시죠? 이제 요거는 확실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처럼 뭐뭐처럼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 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걸림이 없다죠. 걸린다. 뭐에 걸릴까, 사람이. 걸리는 건 뭐 여러 가지 있고, 관습, 뭐 또 뭐 사회적인 제도, 뭐 하여튼 그런데 자기의 내부 안에 있는 걸림이 굉장히 많죠. 내가 나를 바람처럼 가지 못하게 하는 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흙에 물든다. 그럼 그건 이제 내가 막 혼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주변이 혼탁한 그 진흙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이 약할 때 진흙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니까 이제 더더욱 수렁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천히 따져보면 정말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리얼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연이 있고, 뭐 대한민국 전체가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전 세계 인류라는 건 뭐 전 세계 역사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전 우주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연동이 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떤 미래의 어떤 힘이 우리를 또 지배하기도 한대요. 그렇게 이제 중중무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고 방치하기 더 좋은 조건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켰으니까 이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딱 박혀있는 화살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 독이 내 몸을 다 이제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명. 정말 밝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명을 타파하는 길, 이제 그것이 불교라고 하면, 그런 거를 하나씩 따져서 타파하지 않고 홀로 갈 수도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자유라고 하는 건 더더욱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유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물질적인 거랑 쾌락밖에 없어요. 쾌락은 감각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정신활동의 가장 낮은 단계. 예.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 테야.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 할래? 감각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저는 말하는 분을 못 봤어요. 예.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로 자기 자유를 구성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닌 거는 뭐 당장 뭐 몸이 아프면 뭐 감기만 걸려도 뭐 너무나 부자연스럽잖아요. 뭐 나이 들면 뭐 그걸 견디기 어렵고 죽음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죽음은 그냥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닥쳐오는 엄청난 재앙인 것처럼 돼버리면 삶도 재앙인 거죠. 삶. 죽음이 재앙이라면 삶도 재앙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이런 길을 열어주신 스승이니까, 불교는 이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스승을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런 길을 인간의 몸으로 가서 무명을 타파했구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 길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서 나를 해방시키면 되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통죽불통은 동의보감의 양생술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러면 통한다는 게 그 일단 경락이 통해야겠죠. 비위가 막혔어. 그러면 당장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 경락이 지금 막혔어. 그럼 어깨가 아주 심하게 아픈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뭐 두통이니 뭐 모든 통증은 다 어느 쪽에 음양오행적인 기운이 뭉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걸 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잡고 그것이 염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거기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생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때는 내 습관이 그쪽으로 자꾸 기운이 뭉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습관. 그러면 이제 타고나는 때 이미 그쪽이 취약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후천적으로는 그런 식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타고나면 그쪽으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만 생리적 리듬을 쏠리게 만들어요. 그런 게 뭐 이제 어떨 때는 자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분들은 스포츠를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데 몸이 건강한 분들은 스포츠보다 사실 명상이나 요가 같이 정신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보고 그래야 이게 리듬이 지금 보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고 이제 저처럼 게으르거나 좀 나태한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하고 스포츠를 어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타고난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느 쪽으로든 뭉치게 되죠. 불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능과 능력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순환도 당연히 들어가죠. 기운을 쓸 때 어떤 경락을 많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대가 안 되잖아요. 확충이. 그러면 타인이나 이 세계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굉장히 엽소해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두 발로 서 있는 건 천지인을 연결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거룩한 본능을 포기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걸 쏙 부추기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생리적인 그런 불통이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통죽불통은 생리와 심리 그리고 윤리적인 거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존재와 세계가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거. 그래서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병을 치료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많은 것과 공감하려면 나의 자아는 비워야 되죠. 내가 사심이 가득하다. 그럼 공감이 안 되죠. 사심이 가득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게 교육이고 문화의 핵심이에요. 핵심. 저 사람이 참 내공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뭘 잘한다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까지 비울 수 있느냐.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꽉꽉 채워. 채우면 한 주먹도 안 돼요. 비우면 이 세계 전체가 되죠. 예. 동의보감은 이제 사상적인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도교, 노자, 장자가 나온다. 노자와 장자는 무와 허, 무용, 이런 것들을 그 기준으로 삼은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복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가치척도를. 뭔가가 있으려면 빈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기가 참 좋은 공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꽉꽉 채워져 있으면 거긴 창고가 돼요. 근데 집에 뭐 많이 채워놓으시죠. 집을 다 창고로 쓰시는 거예요. 집부터 정리하세요. 집부터 비우세요. 마음 비우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근데 못 버리지. 막 부들부들 떨고 못 버려. 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집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곳이 있을 때 그렇게 느끼고 또 부잣집이라는 게 뭐야? 창문으로 바깥이 이 숲이나 자연이 보일 때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빈 것들이 형체를 결정한다고 가치를. 그 원리를 적용하면 되죠.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공간을 비워놓으면 그 집은 되게 큰 거예요.
저는 매일 한 가지씩 버립니다. 아무거나 버립니다. 무조건. 그날 걸려드는 건 무조건 버려요. 집도 1.5룸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 버려서 비는 만큼이 기분이 너무 시원해져요. 그리고 버리고 나서 뭘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으라고 안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착을 갖는 거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다. 아프면 통하지 않는다.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몸이 아프면 어디가 막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정이 또 어디로 치우치나 이거를 주시하시고 내가 하는 생활 패턴이 지금 어떤 식으로 쳇바퀴를 돌고 있나 그것이 바로 이제 위험 신호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양하게 산다 문화 뭐 취미 이런 걸 막 다양하게 하면 막 굉장히 그게 화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이렇게 질 자체가 달라야 돼요. 노동을 할 때와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할 때랑 이 질이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마음의 해방이니까 고집멸도, 고집멸도 4개. 4개를 다 따로따로 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사성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불교는 초점이 양생이 아니고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예요. 삶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게 허무주의나 뭐 비관주의가 아니고 삶의 실상이다. 태어나는 것도 사실 뭐 부모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뭐 부처님도 이렇게 옆구리로 나왔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통이 없는 거예요. 예, 엄마를 막 괴롭히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티벳 불교는 환생자들이잖아요. 그 고승들이나 달라이라마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환생자라는 거 뭐냐면 임신을 할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예, 아이를 낳을 때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 동네에 아팠던 사람 재앙이 싹 사라져요. 진짜요. 아니 그건 진짜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어남은 다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태어나잖아요. 엄마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괴로움. 그럼 늙음. 늙음은 뭐 늙음 앞에서는 다 그 괴로움을 겪죠. 어디 아프고 뭐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이런 거니까. 병이 들면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은 뭐 그냥 아예 그냥 너무 괴롭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죽는 건 너무 괴로운 게 틀림없어 라고 하니까 막 안 죽으려고 할 뿐더러 그러다가 삶이 더 괴로워지는데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면 막 애통해하고 막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근데 이제 불교는 죽음과 삶이 하나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의식의 변화나 이런 거. 그거를 굉장히 이제 오랜 세월 죽음의 노하우를 터득한 게 티벳 불교죠. 그래서 티벳 사자의서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티벳 사자의서는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이 인간의 의식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집트 사자의서를 같이 읽었거든요. 참 이집트 사자의서는 딱 우리 수준이다. 딱 우리 수준. 그러니까 티벳 사자의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나가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너무 힘이 든 거야. 그 해설서도 힘이 들어. 근데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집트 사자에서는 정말 우리가 딱, 우리 근데 초딩, 중딩이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뭐, 그리고 청년, 중년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는 그냥 뭐, 천국에 가는 게, 천국에 가면 뭐, 카라멜과 초콜릿이 많다 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어머 너무 이해되네. 그래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 아 이제 이런 게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이집트인들의 지혜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는 해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서양인들은 죽음에 대한 지혜는 많이 터득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물질 세계나 살아서 영광 보는 데는 굉장한 이제 지식이 있는데 예, 티벳은 이제 그런 쪽으로 히말라야에 그리고 카일라스 산인가? 그 성산 거기가 모든 종교의 그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산의 기운 때문인지
죽음에 대한 이 지혜가 굉장히, 그거는 뭐 어느 문명권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걸 국가 통치 제도로 만든 거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죽음이 가장 괴로움을 주니까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불교라고요. 생로병사가 다 괴롭구나. 근데 이걸 또 반복해야 돼. 또 태어나서 또 괴롭게 태어나. 엄마를 괴롭게 하고 태어나서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낯설어.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이 처음에는 이제 순진무구할 때는 뭐 정말 방글방글 웃고 뭐 아무한테나 막 하는데 딱 자아가 생길 때부터 막 모두를 경계하잖아요. 그게 삶의 괴로움이죠, 사실. 모두를 다 무서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괴로워지는 거지. 예. 두루두루 다 이렇게 그냥 막 애가 예, 접속해서 이웃집에 가서 좀 며칠 있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옆집 가서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러면 참, 그럼 뭐 육아 문제가 뭐가 괴롭겠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엄마가 진짜 독박 육아는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애가 너무나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다 괴로움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겪고 또 겪고 윤회를 통해서 또 겪고 또 겪고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한 이유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 괴롭다. 예,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게 집.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제 무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집. 집착. 그런데 괴로움은 소멸한다. 멸.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집착을 버리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너무 괴롭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 괴로움이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뭐 지나고 나니 살만하네. 예.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할 때 그렇게 괴롭다고 할 때 절기 지날 때까지만 버텨봐라. 절기. 그럼 지금 소서면 대서까지만 버텨라. 그때까지 그냥 꾸역꾸역 삼시세끼 먹고 그냥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러면 절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멸돼 있어요. 살만하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괴로움이 그렇게 딱 굳은 채로 그냥 계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니까 시간 속에서 그 집착을 해서 놓여놨기 때문이다. 그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맞기도 하고. 그리고 세월하고 또 뭐가 약이냐면 배고픈 게 약이에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배가 고파요. 그럼 사는 거예요. 예. 정말 죽고 싶을 때 딱 두 끼만 굶어 보세요. 배고파서 뭘 먹게 돼. 먹으면 아 정말 이 맛으로 살아야겠다.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예.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슬프다 슬프다 그런데 슬펐다고 막 운 애치고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어. 예. 배가 더 고프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예. 괴로움이 소멸하는 원리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삶 전체로 확대를 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원리가 있구나. 이 길을 닦아야겠다. 그게 도성제. 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도는 삶 전체, 존재 자체의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에 이를까? 그럴 때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하는 원리를 삶 전체에다 적용하는. 고집멸도.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요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예. 보라, 신들을 포함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여 정신 신체적인 것에 집착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한다. 신들을 포함한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아니고 신들도 윤회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난다. 총은 천신의 세계에 태어난다. 이거는 뭐겠어요?
아주 좋은 선업을 많이 닦았다. 보시를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뭐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나 신들도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예. 네. 거기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옥황상제서부터 뭐 이제 이 손오공을 봐도 그 하늘나라의 세계에도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예. 힌두교의 신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를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여기더라도 그것은 생각과는 다른 것이 된다. 참으로 그것은 험한 것이 험한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중생은 얼마나 이 자아를 견고하게 지금 집착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설법하실 때도 나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라는 걸 뭘로 증명하는가? 목소리냐, 뭐, 나의 뭐, 표정이냐, 뭐,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할 뿐 아니라 이것들이 이렇게 해체되면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자아를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아주 근본적으로 뭐 미세하지만 변하지 않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오래도록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질 세계에도 그래서 그런 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소를 잘게 잘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영속적인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한 게 이제 서양의 연금술이나 서양의 과학이었어요. 그게 원자론이잖아요. 원자들로 이루어졌을 거다. 예. 물질 세계하고 이 정신 세계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견고하게 있다면 물질 세계도 변하지 않는 원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가 이제 정신 세계를 이제 영혼을 담당하고 과학은 이제 이 물질 세계를 담당해서 서양에는 이제 원소설이 있잖아요. 사원소설. 물, 공기, 뭐, 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소라 그러고, 동양에서는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행은 원소가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기운의 변화라고. 주역, 역도 변하지. 뭐, 어디가 딱 고정된 게 아닌데, 서양은 그렇게 딱 그 고정된 뭘 찾는 거를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찾아서 이제 그 원자를 찾았더니 얘가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원자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걸로 원자 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그 원리로 전자는 바깥에 있는 거고 안에 원자 핵 원자 핵도 뭐가 또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힘을 막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자 폭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결합만 있는 거죠. 그 결합이 이렇게 되면 이건 중성자고 무슨 퀀텀인지 뭐 그런 거인 거고 결합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인연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 과학은 이제 그렇게 갖고 양자역학은 파동과 입자가 왔다 갔다 해서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이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 가서 그냥 철학적으로 딱 펼쳐놓으면 불교와 동양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자아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이미 그런,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과학이 그거를 이미 증명을 했는데. 근데 지금 뭐야? 다 자기의 자아나 영혼이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있으면은 뭘 어떻게 좀 내나 봐요. 내나 뭐든지 뭘 개발해서 뭘 이렇게 좀 그게 뭐 이렇게 나의 삶에 뭐가 쓰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이제 영혼이나 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의식 아니면 내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의식의 변화를 느끼는 이제 꿈속이거나 뭐 또 이제 그런 예시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몸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국 자아가 해소가 돼야 그게 가능했죠. 꿈을 꾸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꿈속에 들어가려면 이게 의식이 스탑이 돼야 되잖아요. 미래를 예시한다든지 뭐하고 교감을 한다고 하면 내 자아가 없어야 돼. 그 순간. 그게 무당이 뭐 빙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은 뭐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그래도 그게 나라는 걸 내가 모르잖아, 지금. 내 영혼을 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그거에 대한 집착.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은 다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 나를 확장하고 계속 증폭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 네, 내 거. 결국 자본주의는 소유밖에 없는 거야. 나 그러면 소유.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허망하다. 이거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열반을 허망한 것이 아니다. 고귀한 님들은 이것을 진리로 아는 님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탐욕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 고귀하다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우기지 않고 그러면 탐욕에서 벗어나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통죽불통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건 이제 이건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유교 도교가 핵심이에요. 유학은 정치 경제학적 사회적 윤리니까 수양, 인의 예지 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러니까 사람이 윤리라는 거 뭐냐면 인간이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방향, 완성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완성될 수 있는가, 그 얘기거든요. 인격적 완성. 그러면 인의 예지 신이라는 윤리의 기준이나 비전이 있어야 돼. 이걸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 체득해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군자고 성인이야. 성인의 아주 정점에 있는 분이 요임금, 순임금, 요순. 그게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지도자, 그런 경제에 이른 리더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교육이나 하여튼 뭐 문화 이런 걸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경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군자와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되게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인격적 완성. 그 우리는 인격적 완성의 롤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완성시켜줍니까? 인격을? 진짜 그게 신기하더라고.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우리는? 윤리의 완성이라는 게 설정이 아예 없다는 거. 놀라운 진짜 일이에요. 이러고 무슨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닦고, 가족 간의 관계. 이게 예전에 또 얼마나 많았어요. 친인척이랑 해서 가문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또 수양을 하고. 그래서 능력이 또 넘치면 치국하고 평천화를 한다. 이제 수양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람이. 이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제 역할이고 비전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은 이제 생사가 있으니까 이 생사를 넘고 싶다라는 이 욕망, 이거에 대한 열망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교 수련으로 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고자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신선이 된다. 신선술을 닦으려고 봤더니 이 세속의 모든 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익힌 음식 안 먹고 생식을 하는데 생식을 이제 하나씩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맞냐 틀리냐 떠나서 식욕을 제어하는 힘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짐작. 그러면 식욕과 함께 성욕. 그러니까 도교는 단전호흡을 하잖아요. 단전호흡을 해서 안에 있는 양기를 아주 그냥 최고조로 끌어올려갖고 뭐 여기 백해열이 뚫리고 뭐 해서 천지와 감응하는 신체가 되고 그래서 호흡을 지금 폐로 하는데 피부로 하고 뭐 발 뒤꿈치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이제 이거를 순환할 수 있어. 기를 순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단전에 있는 이 양기의 핵심은 성욕이에요, 성욕.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 핵심이 식욕, 성욕인데 성욕을 그거를 방향을 바꿔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내 몸을 완전히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도교를 그런 은둔의 사상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지만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 그래서 태계 선생이나 모든 사대부는 다 활인법이라고 하는 도교 양생술을 다 집에서 아침부터. 아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이 고치법이잖아. 이렇게 아파. 저는 아침에 꼭 합니다. 이거랑 음양탕. 음양탕이 뭐냐면 따뜻한 물을 넣고 찬물을 부어서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순.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물의 원소가 아니라 물의 흐름을 먹는 거죠. 그럼 물이 물 분자가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게 하려면 따뜻한 물을 먼저 넣고 이제 찬물을 넣으면 따뜻한 건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차가운 건 내려. 요때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참 정말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이 구치법 36번, 8번인가 뭐 그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이빨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라고 할 수 뭐 딱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 따뜻한 이제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보면 뜨거운 물이잖아요. 근데 찬물을 보면 따뜻한 물이 되잖아요. 따뜻한 물을 먹을 때 굉장히 양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은 있어요. 고진멸도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알잖아요. 진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나. 세포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그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고. 그럼 제법 뭐야?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만만치가 않지. 네. 그래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현대인은 특히나 이렇게 개별개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아가 견고해요. 견고. 진짜 견고해. 근데 자아가 견고하면 그 안엔 슬픔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아가 견고한 사람은 이렇게 타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자아를 버리고 이렇게 틈이 있는 만큼이 내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친구가 왜 없을까? 자아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자아가 작동하는 순간에는 되게 괴로워요. 실제로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느껴봐서 내가 열받고 뭐가 몸이 막 찌끈거린다 그러면 내 그리고 몸이 진짜로 아파요. 여기 등이랑 이런데요. 그래서 이게 번뇌인 거야. 그때 진짜 이렇게 명상을 해서 내가 왜 이걸 괴로움으로 해석을 하는가, 왜 몸이 아픈가, 이거 생각을 하면 이게 내려가요, 조금은. 진짜로. 그러면 자아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 병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윤회를 벗어날 때. 자아가 없으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때 열반에 이른다.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열반을 이룬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근원을 탐구하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이고 그 다음에 그 근원을 탐구해서 원리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아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고 몸으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보면 아 불교는 정말 공부하는 종교다 이런 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덮는 축복입니다. 고귀한 축복이 뭐냐? 배우고 익히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고귀한 축복이라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너무 쉽지 않아요? 열반 이러면 아, 그 열반으로 내가 어떻게 도달하나 해탈 이러면 더 아득해 보이는데 이거 뭐 배우고 익히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대화를 그런 걸 나누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할만하지 않나? 예?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니 이런 거죠. 너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실천할 수 있기 쉬운 거. 그래서 스승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승의 종교. 누군가에게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마치 하늘 사람이 제석 천을 섬기듯 그를 대하라.
많이 배운 님은 성김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진리를 밝혀 보인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종교인데 선생, 스승이 스승이 너무나 고귀해요. 그러니까 스승들의 종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가. 지금 당장 이제 자기 삶에 스승을 찾으세요. 유튜브에 가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자이나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온갖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사는 구루들이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달라이라마 홈피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 뭐 스케줄을 보고 뭐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이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동을 하고 눈물이 난대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그 스승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동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제 관계라.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이 없다. 너 스승이 누구야? 이렇게 묻나 보죠. 스승이 없다 그러면 스승이 없다면 귀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귀신이 아니고 어떻게 스승이 없어? 이렇게. 우린 다 귀신인데. 다 귀신이죠. 예, 예. 그리고 그게 동시대인이 아니어도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고전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이제 시공을 뛰어넘는 어떤 교감을 할 때 그때 내 존재가 확 이렇게 넓혀지는 걸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 발견을 한 거고 이 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될 때 그러면 내 자아가 아, 자아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텅 비게 되는데 이제 이걸 뭐 공이라고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공이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이 빈 공간에 동시적으로 뭐가 이제 생성되냐면 자비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이제 두 개의 쌍이 있어요. 소승 대승도 있고 그럼 소승은 자신의 자유, 자신의 해방, 윤회로부터 대승은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가고 밀교와 형교. 그럼 밀교는 몸으로 고차원적인 상태에서 터득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개인 개인으로만 전달되는 거 그게 밀교더라고. 스승이 이 그런 준비가 된 제자를 선발해서 고기만 전달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일반화해서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 그게 밀교고 현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네. 이제 밀교는 이제 딴트라 요가라고 해서 그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에 이를 때 그런 요가 탄트라가 엄청 많이 생겼대요. 그게 이제 티벳으로 가서 티벳에서 완전히 이제 꽃이 폈기 때문에 밀교, 그럼 티벳은 이제 밀교라고 생각하는데 밀교하고 현교가 동시에 발달을 한 거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밀교는 별로 가지를 않았고 하여튼 이런 이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지혜와 자비. 이 지혜와 자비가 같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와 자비가 따로 있으면 이건 지혜도 아니고 자비도 아닌 거지. 동양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원리를 알았어 그러면 뭐야?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그러면 우주 모두에게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런데 자비심이 그냥 이렇게 친절하다. 뭐 그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하여튼 좀 헌신적이고 뭐 봉사 정신이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는 지혜가 없어요. 가족끼리 뭘 잘해주는 게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무슨 자비이고 사랑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적이나 원수한테 하는 게 사랑이고 자비라. 왜 그 적이나 원수가 고마울까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게 이유가 뭘까요? 나의 원수. 어? 나의 원수는 나에게 뭘 줘요? 괴로움을 주니까 원수지. 근데 뭘? 인내력을 준다. 스승이야. 적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이 반전. 근데 그게 그냥 왜 듣기 좋은 종교적인 아포리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나의 인내력을 키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성숙시켜주려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그렇게 인욕이라고 하는 욕됨을 견디는 힘. 자아가 없으니까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욕됨을 못 참고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거면 자아의 훼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없다며. 그러면 뭐야? 어떤 비난이나 어떤 뭐 그 고난을 겪어도 자아가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자아 훼손될 자아가 없어. 근데 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인욕 정진. 아주 중요한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굉장히 뭐 그 전생에서 보면 뭐 사지가 다 잘려나가는 이런 것도 겪었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온갖 그 루머와 스캔들 뭐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미인들하고 얽혀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그건 자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는 힘. 그거를 주는 건 적이다. 그래서 적이 아니면 대체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단 말인가. 이런 아주 그냥 역설의 절정이죠. 그래서 이제 티벳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감옥에도 되게 오래 있고 그랬는데 그 한 고승이 이제 그 감옥에서 10년인가 20년 있다가 이제 탈출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한테 왔는데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두려웠느냐? 두려움을 거기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내가 얼마나 수행을 했는가에 대한 이제 점검이잖아요. 뭐가 제일 두려웠나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는 중국인을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그 이런 대답을 하는 거는 상상을 하기 어렵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게 일어날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신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처님이 말하는 바로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그 안에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게 진정한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면 일생을 오래 살수록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겪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타자. 정말 적대적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이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걸 하지 않은 거는 면역계를 붕괴시켜 놓고 내가 잘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모님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애달픈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아주 유명한 요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그 무서울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대목도 유명한데 요 부분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제 지혜와 자비를 깨달았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 지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 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자유로운 한량 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애의 마음이 굳게 새겨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마음의 영역을 어디까지 상상하고 사유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음은 한량이 없구나. 사방으로. 그리고 높은데 깊은데 넓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설정 자체에 좀 감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불신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설정하면 모든 중생을 다 고귀하게 대하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죠?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된다고 굳게 믿는 거는 마음은 이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다 갖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뭐 설명이 그냥 동물을 사랑하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생겨난 것이거나 생겨날 것이거나 그것까지 지금 마음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하듯이 이런 거는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미생물 뭐 플랑크톤부터 우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윤회 프로세스가 그 모든 거를 다 거쳐서 지금 인간에게 왔고 또 인간이었다가 다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일단 태어나면 하여튼 엄마의 케어를 받아야 우리가 산다. 이거는 너무 자명하다. 무슨 동물로 태어났든 간에. 그거를 이제 하나의 수행의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물이든 미생물이 뭐 식물이든 무엇이든 어느 때는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도 아 나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 주려고 저러는구나. 아주 그 엄한 어머니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동양 이제 명리적으로 보면 나를 굉장히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진화시켜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말 좀 그런 상사를 만났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빨리 능력을 키워서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속으로 미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참고 뭐 이제 이래갖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이제 회사를 차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상관 때문에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 근데 만약에 너무 지금 잘해주고 막 친절해. 그러면은 뭐 배울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사실 그래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마음을 막 이렇게 거룩하게 일으켜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법칙도 그렇다. 네. 이렇게 나를 압박해오는 힘이 나를 변형을 시키지. 나를 그냥 계속 서포트해주는 힘은 나를 변형을 못 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적당히 해야겠죠. 너무 충돌이 심하면 이게 해체가 돼버리니까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해체가 돼버리면 진화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생상극이 적당히 어울려야 되는데 그 힘 조절은 이제 본인이 이걸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싸우고 어디까지 지금 물러날 것인가. 요거를 하는 것도 삶의 기술이죠. 그냥 뭐 너 죽구나 죽자 이렇게 돼버리면 수천 번의 윤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간신히 태어나도 그 다음에 또 너 죽구나 죽자를 또 만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가 내가 한 발짝 나가야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이런 거. 그러면 그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전생에 그랬기 때문이야. 뭐 어쩔 수 없어. 또 여기서 해서 그래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고 근데 그렇게 말한 지가 지금 한 천만 번 이상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고 여기서 끝장내자.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라든가 사주팔자 이런 게
내가 딱 어디서 지금 내가 한계를 느낀다 하는 지점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차리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내 운이 좋냐 나쁘냐는 그 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이 객관적으로 오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세요. 왜 저런 운이 지금 이렇게 이 타이밍에 나올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느닷없이 뭐가 오는 거를 내가 그걸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걸 대하냐. 이거는 내가 연마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예, 지혜가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자비가 한량 없이 이루어지려면 너무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우주의 파동인데 파동도 멀리 멀리 퍼지는 그런 파동이 있고 그냥 소음 같은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 진리는 그 파동만으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한번 뭐 이걸 하는 것만으로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그냥 아미타불이 바로 구해준다.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정토교라고 하더라고. 이게 파동이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말이 파동을 가장 많이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파동에 접속하려면 집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 마음이 집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집을 키우고 집을 꾸미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데 머무르려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은 식구가 조금이잖아요. 거의 한 명, 두 명 아닌가요? 가족이 있다고 해도. 근데 왜 그렇게 큰 집을 연연할까?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 저는 되게 간단하던데? 독거노인인데 뭔 집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집에 대한 걸 싹 버렸고 지금 딱 1.5룸인데 저희 집이 아주 오래된 그 조그만 빌라 제 집이 어떤 텐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집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는 막 잘 있어 뭐 갔다 올게 뭐 이렇게 막 대화를 해요. 너무 귀엽고 그게 너무 쾌적한 텐트인 거예요 나한테. 예. 여러분 집이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청소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씩 비일 때마다 집이 너무 진짜 너무 귀여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게 만약에 한 20평, 30평만 돼도 매일 청소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삶도 되게 심플해지는데 이 심플함을 얻지 못하면 집으로부터 못 떠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외로워지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튼 그게 이제 집이 있는 곳에 집이 없는 곳으로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부처님의 오도송 이거는 이제 스타니파타는 아닌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전환이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깨달았는데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다. 일체의 제법에 물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다. 가래가 다한 해탈을 얻었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으로 칭하리요.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나와 비견할 자도 없다. 천신을 포함하여 이 세간에 나와 같은 자는 없다. 어떤 자도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나는 이 세간에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로다. 나는 무상의 스승이다. 나는 홀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아 청정하고 적정한 경지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탄생했을 때 했던 그 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계고 아당한지. 그거에 딱 상응하는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깨달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질 않았어. 그래서 나와 비견할 수가 없어. 네. 신들도 나에게 배워야 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부처님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나는 법륜을 굴리기에 카시의 도성으로 간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멸의 북을 울리기 위해.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할 것은 뭐예요?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대승의 전환,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찾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이것을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탁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270km인가를 걸어서 가서 그 다섯 명의 자기 동료를 깨달음에 이르게 해서 그걸 이제 부처님을 포함해서 여섯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데 여기 이제 혼자서 깨달았고 이제 혼자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섯 명의 도반을 만난 거지. 요게 핵심이라는 거. 오늘의 강의 핵심.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무소의 뿔의 경에 요런 게 나오는 게 저는 아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혼자서 가라를 이제 자꾸 오해를 하면 뭐야? 고독하게, 은둔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왜 은둔을 안 하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270km를 가는 그 행군을 하시지? 예?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이제 뭐 소승이든 대승이든 다 깨달은 다음에 하는 일은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독한 은두연의 사상인가? 그러니까 혼자서 가라의 여기 핵심은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신에게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어떤 관습 어떤 제도에도 의존하지 않는 내가 두 발로 홀로 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내가 이제 중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아라한을 깨닫게 했어요. 그 다음 행로는 뭐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막 125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다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라.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라. 이때 혼자서 가라는 고독하게 가라가 아니잖아요. 왜? 둘이 가면 그냥 이거는 더블이야. 겹쳐. 진리가 겹쳐. 그러니까 따로 가야 많은 지역에 갈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나는 다시 우르벨라로 가겠다. 여섯 아라한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우르벨라에 가서 또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냥 혼자서 가라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 가라의 의미를 그렇게 고독하게 진짜 홀로 걸어가는 이런 이미지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무소의 뿔의 경에 바로 그게 나오는 거야. 만일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새김을 확립하여 그와 함께 가라. 그리고 이미 여섯 아라한 그 다음에 승가 공동체 자체가 벗들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어질고 단호한 동료 수행자 현명하고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친구가들이 되게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든 무사히 불자로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혼자서 가라의 핵심은 뭐냐? 성숙한 벗이 아닐 때 그 벗들에게 끄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 모교반 분은 그런 친구들도 중생인데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이 참 마음이 따뜻해.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있어요. 물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구해요? 내가 수영을 잘해야 구하죠. 수영을 못하는데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중국에 다섯 명인가 친구가 죽었어요. 다 뛰어드는 거예요. 뭐 근데 물에 뛰어들면 안 돼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지는 게 막 빠져서 온갖 막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진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그 힘을 키워야지. 그래서 그럴 때는 무자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이 자비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막 끄달려 다니면 그건 그냥 우유부단. 자고 오면 줏대 없음. 그래서 자기도 그 늪에 빠지는
그거는 절대 보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 밑에 보세요. 수행자가 아니면서 뭐 수행자인 채 하는 이들은 쌀겨처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리라. 이렇게. 오늘 부처님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시다니. 오, 반전인 거야. 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 쌀겨처럼 예, 다 날려버리라. 그런데 이게 저기 달라이라마도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근데 그 티베트어로는 쓰레기가 그렇게 우리 인격 굉장히 좀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쓰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직역을 하면 쓰레기인 거야. 아주 이게 아주 보편적인 언어인 거야. 쓰레기가. 오, 이 단호함. 멋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노노에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야? 나는 아무도 친구를 안 해줄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일단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 그게 이제 내가 벗을 구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자기는 좋은 친구를 못 만나서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또 빠지게 되거든요. 내 주위엔 좋은 친구가 없어 이러면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널리 배워 가르침을 새길 줄 아는 고매하고 현명한 친구와 사귀고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아 의욕을 제거하여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좋은 벗과 함께 가라는 뜻이에요. 좋은 벗을 만나라. 좋은 벗을 만나려면 길에 나서야 되죠.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길에 나선다는 것은 이 혈연관계를 벗어나면서 이 애착, 요 애착을 벗어나야 되고 집은 뭐야? 남녀 간의 애정관계잖아요. 애정은 어떻게든 애착을 전제로 하죠. 네.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뭐 거기 엄청난 집착이 들어가 있지. 집착이 없이 연애 자체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도의 훈련과 상호 존중을 해야만 가능한 거지 대부분은 다 그냥 거기 휩쓸려 가서 이제 서로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돼요. 요즘은 뭐 그게 훨씬 더 심해졌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폭력이 되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 말고 다른 게 없을 때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실 다른 관계가 더 많았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 두 사람의 뭐 애정 관계는 안 중요해. 첫날 얼굴 보고 괜찮으면 그냥 우리는 운명이야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결정을 하잖아요. 주변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율하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도 열 사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서 하라 그랬고 연애는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수많은 관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둘의 문제가 생길 때 조율하는 중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순간 다 끊어버리죠. 그건 진짜로 위험한 일이요. 양쪽 다. 네. 그래서 애정관계. 그 부부가 부부밖에 없으면 진짜 이거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위험하거나 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착관계와 부모 자식의 혈연관계를 벗어나는 게 길이라고. 그럼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존재들하고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친구와 좋은 벗. 근데 좋은 벗은 곧 스승이 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스승이면서 친구여야 된다고. 예, 여기는 뭐 우정과 배움 이거죠. 뭐.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 교환과 계약을 하면 거기는 전쟁터죠. 길이 아니라 전쟁터로 링에 올라간 거라. 그래서 집에서 길로 여기에는 딱 그런 식의 애착과 혈연에서 우정과 지성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이제 뭘 만났어? 스승을 만나고 좋은 것을 만나는 거지. 그게 나를 고귀하게 해주는 삶이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그 다음에 걸림 없이, 그리고 오염되지 않고 홀로 갈 수 있어. 그게 혼자서 가라. 혼자 갈 수 있는 자만이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예. 스타니파타를 제가 이렇게 짤 때 예. 처음에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화두처럼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것과 함께 가라. 이렇게 예.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양생술에서는 통죽불통, 통한다. 내가 예. 통하려면 길에 나와야죠. 왜 혈연과 애착관계에서만 우리가 살려고 하는가. 이게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데 왜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가. 특히나 지금 40대, 50대는 100세를 살고 싶다면 전혀 다른 노년의 삶을 기획해야 돼요. 혈연과 애착에서 벗어난 노년. 지금 기획하지 않으면 갱년기 지나고 60대 이렇게 되면 늦어요. 늦어버려요.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그냥 혈연과 애착, 그것의 결핍,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슬픔을 겪지 마시고 혼자서 가되 좋은 법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스타니파타는 초기 경전 중에 초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이제 부처님이 직접 육성으로 남긴 경전이 그 남방불교에 있는 그 빨리어로 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래서 이게 막 얘기가 겹치고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부처님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이 경전에 있고 정경전에 있고 막 있고 부처님이 한 말도 그냥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곳, 45년 동안 다니시면서 막 그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 비슷한 얘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스타니파타만 이 연대기 측정이 가능한. 그게 저는 참, 좀, 그래서 참 매력적이었어. 그러니까, 아, 청년 부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머지는 이렇게 다 이제 나이가 섞여 45년 동안의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다가 청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부처님이 깨닫고 그 많은 사람을 구제한 나이가 청년기였다는 사실 그걸 너무너무 환기시켜 주고 싶어요. 미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 생이 망했다고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티벳 불교에 이렇게 또 감동하게 된 거는 바로 이제 부처님은 크샤트리아였고 이제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한 거지 뭐 그 나라가 뭐 망했다든가 뭐 이제 그 고난을 직접 겪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티벳은 정말 국가 전체가 이제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20세기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 망명을 하고 한 이 달라이라마라는 존재가 24살이었거든요. 그 다람살라로 갈 때. 그리고 지금 60년을 그곳에서 난민을 이끌면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된 거. 그러면 이게 이 24살에 그렇게 했고 15세에 즉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식의 이게 인간성이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무한하게 자비와 자유가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마음의 힘이 가능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티벳 사람들은 굳게 믿고 달라이라마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삶을 맞춰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매직 리얼리즘이니 무슨 말을 붙여도 말도 안 돼. 그거는 신화에 나오는 얘기지. 근데 티벳 사람들에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1대부터 무려 여기까지만 해도 14번의 몸을 바꿨는데 이 점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쭉 봤는데 지금 달라이라마는 되게 평범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와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인격의 완성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그게 저한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어떤 철학에도 안 나와요. 동서양 어느 철학에도. 예. 공자나 뭐 공자도 뭐 대단한 경지에 도달을 한 건데 그 뭐 그 다음 생에 이렇게 공자가 또 이런 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동시대에 이런 거를 겪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런 역사와 문화는 어떻게 근데 거기도 핵심은 뭐냐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런 그 나이 15에서 24살은 예, 영적 지도자와 통치자가 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지. 그 티벳 사람 전체가 15살에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데 예, 청년 이 달라이 15이 청년이라고 하기도 민망해. 이 청년한테 통치권을 주라고 그, 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과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예, 탈출을 하고 난민들을 그 10만 명이 되는 난민들을 다 그냥 황무지에서 먹여 살리고 막 그걸 하는 이걸 24살에.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에서 이제 뭔가 인문학을 한 거에 된 거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몸을 돌보지 않는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 작업을 했던 거고 불교의 인문학이 된 건 청년들 때문이었어요. 청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떤 비전이어야 이게 진짜 이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청년이었다. 29에 출가했다. 출가하기 딱 좋은 나이다. 35 깨닫기 딱 좋은 나이. 예. 그거를 하다가 이제 예, 진짜 티벳 불교까지 갔는데 그게 청년이란 무엇인가를 이 화두가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아무튼 이제 저도 저의 길을 계속 갈 거고 예, 여러분도 예, 이런 길에서 좋은 벗을 만나도록 하세요. 네, 알았죠? 이상입니다. 네.